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경천 애민정 씨를 서정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천군이 지난 2005년 장남면 고랑포리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위치한 경순왕릉을 개방해 관광객들이 찾는 역사 문화 탐방지입니다. 경순왕께서 어떻게 해서 경주로 가지 못하고 왜 연천군에서 모셔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순왕릉은 남방한계선 대무제트와 인접해 있고 주변이 미확인 지뢰지대로 남아있는 등 민통선 내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했으나 지금은 관광객들이 편하게 입장을 하고 있다고 해설사는 설명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경순왕은 기울어진 국력을 통감하고 고려에 귀부한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비운의 삶을 살다 고려 경종 3년 978년에 세상을 떠난 뒤 이곳에 묻히게 됐으며 지난 75년 무덤이 사적 제244호로 등록됐습니다. 경순왕 무덤만은 고향에 쓰기 위해 경주로 운구하는데 급하게 개경에서 달려온 군사들이 제지에 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후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순왕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경주로 가려고 오다가 워낙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서 이 강을 건너지 말아라 해가지고 여기 그때 이제 어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쪽 비무장지대 안에 이렇게 모셔졌던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 오직 못 가신 분이 한분 경순왕이에요. 경순왕은 한우를 섬기며 백성을 사랑하는 경천 애민 정신이 투철해 국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군신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고려에 귀환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경순왕 후손들이 모시는 10월 3일 추양대제 격식과 능상, 호석, 망주석 등 경순왕의 역사 문화재를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순왕의 경천 애민 정신은 그 후손들까지 이어진 가운데 고려 말 김자수 상천공의 불사 이군의 정신과 충효 정신이 투철해 나라 사랑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져 청소년들에게 충효의 실천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충효예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대한민국 융성 발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청소년 학생들에게 아주 가장 쉽게 충효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령입니다.